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바삭한 감자채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감자 3개, 양파 반개, 당근 조금, 튀김가루 4큰술, 식용유, 소금 조금, 진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매실액 1큰술, 청원고추,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감자, 양파, 당근은 채칼로 썰어줍니다. 채칼은 편리하면서 위험하니 꼭 장갑을 끼고 사용합니다. 채선 야채는 물로 두어 번 헹궈 전분기를 빼고 물기를 거둡니다. 물기를 거둘 동안 양념장을 만듭니다. 진간장, 식초, 매실액, 청원고추, 통깨 취향껏 만드시면 됩니다. 물기가 거두어진 감자채에 소금 반 큰술을 넣고 간이 배도록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물 없이 튀김가루 4큰술을 넣고 골고루 무쳐줍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줍니다. 이때 많은 양을 넣어서 부치면 바삭함이 적습니다. 타지 않게 중약불을 오가며 앞뒤를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감자 전분은 위산가다로 손상된 위를 회복하는 데 좋으며 가열해도 영양 손실이 적고 비타민C가 풍부하며 쌈기, 굽기, 전 등 다양한 조리를 해서 먹어도 몸에 좋은
착한 감자입니다. 감자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신문지에 감자를 하나씩 싸주고 사과 하나를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자 싹이 난 것은 꼭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감자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